티샷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 조는 18홀 모두 끝낼 수 있는 선택권은 있어요. 네. 어, 페어웨이와 러프의 경계 지점에 향했습니다. 이소미 선수 티샷이었고 황유민 정말 자군 최고에서 앳된 얼굴로 애기애기한 이미지인데 클럽 휘두르는 것은 정말 매섭습니다. 네, 페어웨이 한가운데로 멀리 보냈습니다. 네, 어 벌써 클럽하우스에는 이렇게 라이트를 다 켰을 정도로 지금 카메라 상으로는 아무래도 저도 이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 위치의 그 어둡기보다는 좀 더 밝게 나옵니다. 화면상으로는 타임으로 또 플레이를 해야 되면 정말 힘들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네. 플레이하고 있어요. 예. 아, 결국은 아~ 홀인이 불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 홀을 플레이하고 있는 선수들은 홀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88m 남아 있는 황유민 스핀? 아~ 스핀이 풀렸어요. 지금 밤 이슬 때문인가요? 약간은 그린이 첫 바운드가 좀 미끄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약간 내리막경사에 맞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뒤쪽에 있는 김수지 선수조들은 마지막 홀을 플레이 못하면서 내일 또 잔여 홀을 플레이해야 되겠습니다. 러프에서의 세 번째 샷이었고 정윤지 선수도 참 좋은 분위기로 오다가 살짝 좀 제동이 걸렸습니다. 네, 마지막 콜 웃으면서 끝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합니다. 선수들은 일단 홀인이 불기 전에 이 홀을 플레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약간은 여유를 되찾은 모습이에요. 다행이다라는 표정이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린 됐어. 네. 아 이제 뒤쪽 선수들이 굉장히 안타까워 아쉬울 텐데요. 좀 빠른 걸음이긴 하지만 그래도 걷습니다. 네. 황유민, 이소미, 그리고 정윤지 지금 막조의 선수들이 티샷을 아마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홀인이 울렸던 걸로 봐요. 왜냐하면 선수들이 이제 세컨샷을 했을 때에 이제 세컨샷을 준비할 때에 홀인이 울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박지영, 김수지 그다음에 그 이소미 선수의 조는 아 아니죠 황정미 선수, 네. 네. 황정미, 김수지, 박재영 선수의 조는 한 홀을 남기고 라운드를 마치게 됐습니다. 네, 정말 긴 하루를 또 남겨두게 네. 됐네요. 아 앞서 박지영 선수 티샷을 했는데요. 티샷이 예, 예. 참 화면에 나왔었죠. 예, 박지영 선수 했어요. 아 네, 박지영 선수 티샷을 했기 때문에 박지영 선수도 선택권이 있을 텐데요. 네, 네. 파세이브 가능한 위치입니다. 네. 이렇게 황유민 선수가 10언더파로
공동 2위로 2라운드를 마칩니다. 1라운드, 2라운드 모두 67타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숨가쁜 하루였습니다. 이소미 성공하면 공동 2위. 아, 네. 저희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중계를 한 적은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황정미와 김수지 선수도 모두 티샷을 했고요. 네, 마지막 세 선수들 모두 홀은 불기 전에 네. 일단 티샷을 마쳤기 때문에 라운드를 마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고 아마 종료 다 할 거 플레이를 다 예, 마저 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선수들 모두 이제 탑10 안에 있는 선수들이니까요. 네네. 정윤주 선수의 버디팟. 저희는 2조까지 중계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윤주가 오. 버디로 2라운드를 끝냅니다. 2라운드 잘해줬어요. 예. 네. 이 어둠 속에서 낚은 버디라 기분이 더 좋겠어요. 네. 라운드도 마쳤고. 네, 네. 예. 정윤주 선수가 또 황유민 선수에게 장난을 치기도 했는데 두 선수의 포옹으로 2라운드는 마무리가 되고 있고 이소미. 네. 구원 더파. 아, 지금 오늘 늦게까지 라운드를